먹방 자산 생활입니까? 아주 할머니 쫓기는 또 어디서 말?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 차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꽃무늬 베스트예요. 꽃무늬 베스트. 그래서 이곳 한림에 찾아왔습니다. 오, 어떤 만남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볼까요? 오늘은 어이구, 오늘 대들의 출연이 굉장히 많네요. 아, 유기견 보호 시설. 아, 사설, 사설. 저는 여기에 가끔 오고요.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견인으로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금도 이렇게 조금이지만 후원도 하고 있어요. 사료도 좀 들고 와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조사님, 어서 오세요. 어라, 또 장독불도 가져오셨네. 저 오늘은 이거 한 봉지 밖에 먹고 갖고 왔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두 발 모으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민주, 진동이 같이 생겼는데. 아이고. 야, 콜라. 와우. 콜라. 야, 콜라. 콜라. 환타. 환타? 환타. 너 환타야? 아, 환타. 아, 이름이 환타예요? 아, 환타 색깔이었어. 환타. 사랑이. 응? 사랑이 먹을 거야. 아이고, 먹었어? 누가 이거 맹봉이 왔어? 아, 이름을 다 아세요? 아이고, 콜라. 아니, 야. 애들 봐요, 지금. 줄 서. 아이고, 저기 있는 애. 소보루. 소보루. 아, 이름도 있구나, 소보루.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 조금 약간 있다가 뼈를 가지고 보면 방금 웃는 것 같아. 애기들 같은 거예요. 아, 사탕 하나만 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죠. 너무 좋아. 아이고, 애들 이름도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저쪽에 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예, 제제 프렌즈라고 공사. 제제 프렌즈? 제제 프렌즈라고. 아, 네. 공사 오신 분들도 계시구나. 예. 아,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계시군요. 저희는 제주 유기동물을 돕는 동물보호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통 길고양이들한테는 그 캣맘들한테 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소나 이런 아니면 뭐 구조한 아이들을 치료해서 그 치료하거나 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예방 접종 이런 거 해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입양 보내는 거는 소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아, 좋은 활동들 많이 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유기견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차원에서 저런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을. 아니, 저는 한림에 살아서 이게 가끔 이제 족발 하나, 이불이나 이 정도 갖고 오는 정도인데, 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오셔서 지금 애들 변도 치우시는 것 같고 청소도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원하지 않는 출산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 네. 예, 아침 일찍 와서 병원에 데려다 놓고. 아, 네. 수술 마칠 동안 잠깐 좀 치우려고. 아, 네. 저도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아, 여기. 아, 여기부터? 와우, 엄청 쌌네. 와우, 제가 힘을 잡습니다. 아이고, 좌 선생도 열심히 일하네요. 오늘은 먹방 코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함께하고 있는 먹방 좌 선생입니다. 겨울아, 겨울이 어디 갔지, 겨울? 바라는 거는 그거죠. 강아지 키우다가 병들면 같이 병 고쳐서 살아야 되고, 버리는 강아지 없어야죠 해서. 행복하게 강아지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160마리의 유기견을 홀로 지금 돌보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